안녕하세요, 송 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우리 스노보드 시즌을 즐기실 때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스노보드 보호대, 다양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노보드 보호대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군들을 갖고 있는 나오는 보호대인 데몬 보호대, 데몬 스노보드 프로텍터, 상체 보호대, 뭐 하체 보호대, 무릎 보호대, 뭐 손목 팔꿈치, 다양한 데몬 프로텍터 보호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보호대들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엉덩이랑 무릎이 같이 있는 일체형 보호대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엉덩이 보호대들 라인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뒤에 보시면은 이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상체 보호대도 다양한 상체 보호대 종류별로 상체 보호대들이 있고요. 요 뒤쪽에도 보시면 또 다양한 무릎 보호대들. 무릎 보호대들, G35 소재가 들어간 무릎 보호대들, 또 일반 무릎 보호대들, 엉덩이 보호대들,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도 보시면 이제 손목 보호대까지 다양한 보호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몬 브랜드는 이제 미국에서 런칭된 브랜드고요. 1999년도에 스노보드와 스키 보호대를 주로 하면서 런칭이 됐고, 보호대뿐만이 아니고 왁스, 뭐, 그리고 왁스에 관련된, 왁싱에 관련된 도구들, 그리고 스턴패드, 그리고 뭐 보드백, 그리고 헬멧, 장갑 등, 그리고 요 근래에는 이제 마운틴, 바이크의 보호대 용품까지, 헬멧까지 다양한 제품군들이 출시되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몬 경우에는 보호대 종류가 가장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노우보드 보호대 브랜드들이 많지가 않고, 또 그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종류와 좋은 퀄러티의 보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데몬 브랜드고요. 스노보드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그냥 보호대 브랜드를 토탈해서도 스노보드 파트에서는 가장 다양한 보호대를 갖고 있는 것이 데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군 어떤 스노보드와 스키를 위한 보호대 용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개씩 한 개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보호대는 엉덩이와 무릎이 이렇게 같이 일체형으로 있는 보호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오렌지색 보이시나요? 지금 엉덩이 부분에 오렌지, 그리고 꼬리뼈 부분에 오렌지 색깔의, 그리고 무릎에 여기 있는 것도 오렌지 색깔의 D35라는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D35 소재는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한 소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D35 소재는 그냥 구부리면 충격이 없을 때는 말랑말랑한 이렇게 소프트한 이러한 소재에 유연한 소재가 되어 있고요. 충격이 강해지면 순간적인 충격이 물리적 충격이 강해지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재질이 딱딱하게 변해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이 몸에 오지 않고 다 잡아주는 외부에서 차단해주는 그러한 프로텍터 보호대에서는 가장 퀄러티가 좋은 고퀄러티에 보호할 수 있는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격이 강해지고 또 이제 다시 원상태에 드는 또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그 소재가 유지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고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또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 충격이 강해지면 다시 딱딱해지고 그런 소재로 돼 있어서 충격 보호에서는 최고의 소재 D35 소재, 이 오렌지 소재가 보실 수가 있고요. 데몬에는 중상급 모델에는 이 D35 소재들이 다양하게 다 이렇게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엉덩이와 무릎과 같이 인 보호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엉덩이 부분, 힙 부분, 꼬리뼈 부분, 그리고 무릎 부분에 D35 소재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하게 넘어졌을 때도 가장 보호를 잘 하는 그러한 보호 기능의 제품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라이크라 소재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풍이 잘 되고 땀의 흡수와 그러니까 땀이 이제 건조도 잘 되고요. 무릎에 보시면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정확히 고정되어 있고 이쪽 앞쪽에도 이런 패드들이 있어서 옆에서 스키라든지 보드가 들어왔을 때도 충격에서 좀 보호가 되어 있고요. 무릎을 두툼하게 D35 소재가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충격 흡수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보호하는데 가장 좋은 보호대가 이 데몬의 엉덩이와 무릎 보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모델이 데몬에서 상급 엉덩이 보호대에서 대표적인 모델이 플렉스포스란 모델이고요. 플렉스포스 D35 모델입니다. 역시 이 모델도 요 오렌지 택만 보시면 정말 여기 D35라고 써있죠. 정말 좋은 보호를 잘 되는
그런 소재가 들어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엉덩이 부분에 요 소재 D3호 그리고 꼬리뼈 부분을 보호하는 D3호 소재가 채택되어 있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쉬 소재와 라이크라 소재에 있어서 여러분들 입고 할 때 활동하실 때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밴드도 두껍게 되어 있고 좋은 밴드가 되어 있어서 허리에 착용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D3호 소재가 들어가 있는 플랫포스 커넥티드 모델. 아까 보신 거는 이 꼬리뼈 부분이랑 양쪽 엉덩이에도 D3호가 들어가 있는 엉덩이 모델 최상급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커넥트 모델은 이 꼬리뼈. 사실 넘어졌을 때 엉덩이에는 살이 있어서 그렇게 큰 부상이 없지만 엉덩이에서 크게 다치는 건 꼬리뼈가 부러지는 경우죠. 그래서 꼬리뼈가 있는 부분을 이 D3호 소재로 해서 여러분의 꼬리뼈를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스펀지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부분에도 보호할 수 있는 스펀지 소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메쉬의 소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공기의 순환이라든지 땀이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밴드 커넥스라고 써 있고요. 그 앞에도 이쪽 부분 전체에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외부 충격이라든지 스키라든지 보드가 박았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흡수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모델들은 남성용 모델이고요. 대문에서는 남성용 모델, 여성용 모델 따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플렉스포스 모델 여성용 최상급 엉덩이 보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꼬리뼈 부분에 D3호 소재 충격이 갔을 때 충격을 잡아주는 딱딱하게 충격을 잡아주는 그런 소재 평상시에는 유한해서 여러분들 움직이거나 스노보딩이나 스키잉을 즐기실 때 편안한 소재가 되어 있고요. 꼬리뼈 부분 보호되어 있고 역시 엉덩이 쪽에도 D3호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 부분에는 스펀지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앞부분에도 이쪽 양쪽 골반 쪽과 요 앞쪽에도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소재가 스펀지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메쉬 전체적으로 메쉬가 되어 있어서 메쉬의 라이크라 신축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땀이라든지 그런 게 차지 않고 공기 순환이 잘 되어 있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역시 여성용 커넥트 모델이고요. 꼬리뼈에 D3호 충격 흡수 소재가 들어가 있는 상급 여성용 엉덩이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플렉스포스 프로 모델이고요. 아까 오렌지색 특수한 충격 흡수 소재 D3호라가 들어가 있는 모델은 D3호 모델명이 붙고요. 이 모델은 그냥 플렉스포스 프로 모델. 그래서 D3호 소재는 들어가 있지 않고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면서 좋은 스펀지 외부와 내부가 스펀지의 그 강도가 틀려서 외부에 조금 단단한 스펀지, 내부에 좀 소프트한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꼬리뼈 부분이 길게 되어 있어서 실제 다치는 이 꼬리뼈 부분도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꼬리뼈를 보호하지 않는 브랜드와 좀 동일해 틀리고요. 바깥에는 좀 딱딱한 폼,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고 안쪽에는 조금 더 소프트한 그런 폼이 되어 있어서 이중폼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으실 때도 편안하면서도 충격 흡수도 좀 확실하게 되는 그러한 모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꼬리뼈 부분, 엉덩이 부분 또 되어 있고요. 이쪽 밑에 부분 또 좀 얇게 만져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좀 편안하고 부드럽게 허벅지 부분을 감싸고 충격을 흡수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 이제 골반 쪽, 골반 밑쪽에도 두툼하게 충격 흡수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의 충격을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라이크라의 메쉬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공기 순환도 잘 되어 있는 데몬의 대표적인 엉덩이 보호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플렉스포스 프로 우먼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남성용 모델, 여성용 모델, 여성용, 남성용 나와 있고요. 사이즈는 보통 스몰, 미듬, 라지, 엑스라지까지 나와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평범한 체격이시면 미듬 사이즈, 체격 크시면 라지 사이즈, 그리고 완전 크신 분들은 엑스라지 사이즈가 맞으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몰, 미듬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 보실 보호대는 요 보호대는 되게 작죠. 요거는 얇게 나온 보호대입니다. 몸에 딱 달라붙으면서 바지 중에서 슬림핏이라든지 몸에 좀 핏한 그러한 바지를 보드 팬츠를 입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킨 얇게 보호대 두께도 상당히 얇게 되어 있고요. 몸에 딱 붙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바지를 입었을 때도 보호대 착용이 티가 안 나는 그러한 얇은 보호대로 되어 있는 보호대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꼬리뼈 부분도 되어 있고요. 양쪽 엉덩이도 되어 있고요.